네. 지금 잠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3차전 모습입니다. 지금 9회 말 두산의 공격이 진행되고 있는데 NC가 16-2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두산은 오늘 결정적인 순간 어이없는 범실이 속출하며 이렇게 아주 크게 패할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원주 기자 전해주시죠. 네, 잠실 야구장입니다. NC는 현재 승리까지 아웃카운트 단 한 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선두 타자가 출루하면 무조건 점수를 낸 NC. 1회부터 투타자 박민우가 큼직한 2루타로 포문을 열었고 나성범의 희생타로 선취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두산은 2회 정수빈이 3루타를 친 뒤 직접 홈까지 밟으며 역전에 성공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3회 6안타를 집중시키며 4득점한 NC는 3회에만 넉점을 추가했습니다. 4번 테임즈부터 7번 손시현까지 4타자가 연속으로 안타를 때려내는 장면은 오늘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NC 선발 손민아는 5이닝 2실점으로 제 몫을 촉촉히 했습니다. 반면 두산의 선발 유기관은 3회에 강판되면서 불운을 암시했습니다. 7회 모창민의 뜬공을 수비들이 서로 미루다가 떨구고 투수 진야곱의 폭투까지 겹치면서 스스로 자멸했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2승을 먼저 거둔 팀이 한국 시리즈에 진출할 확률은 60%, 특히 2000년 이후 경기만 보면 75%로 훌쩍 뛴다. 먼저 1패를 당했던 NC는 흐름을 바꾸면서 한국 시리즈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실 야구장에서 채널A 뉴스 이원주입니다. 네, 이원주 기자의 리포트가 나가는 순간 경기가 끝났습니다. NC가 3차전을 승리했습니다.